근육량이 많은 쪽으로 정해진 부위는 없어요. 모질성이에요. 근데 이게 이거 보관 방법 연어 궁금하다고 하는데 보관 방법.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여름철이 돼가면은 빨리 생선들이 다 빨리 처져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소금을 먼저 살짝 친 다음에 네. 한번 씻고 이제 정종 살짝 위에 뿌리시고 다시마에 싸서 보관하시면 보관을 오래 하실 수 있어요. 다시마에 진액이 나와가지고 살이 단단해지거든요. 네. 예. 그 가시는 핀셋으로 뽑나요 그러셨는데 맞죠?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무데서나 안 팔았는데 요즘 뭐 다이소에도 팔아요. 아 그래요? 예. 그렇기 때문에 네.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무슨 고등어나 그런 때도 뭐 뼈를 뽑을 생선에 가시를 뽑을 일이 있으면 이걸 사용하시면 쪽집게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네, 좋습니다. 자. 이 연어 스테이크를 만드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집에 있던 봄 야채가 있으시면 네. 먼저 좀 준비해 드린 거 이렇게 야채를 먼저 넣으시고 네. 그냥 봄 야채 네. 넣으시고 레몬 같은 거 있고 여기에 이제 아까 이런 부위 있죠? 네네, 이런 부위. 남은 부위. 예, 남은 부위. 그리고 뭐 꼬리살 뭐 근육량이 많은 그런 쪽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네. 해서 이제 소금 고추 뭐 집에 드시다 남은 소주나 살짝 올려주시면 더 좋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레몬. 향나는 그런 걸 같이 넣어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그대로 은박지를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싸주세요. 네. 자, 여기서 진짜 여기서 중요할 부분은요 네. 공기가 새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래서 이 옆에를 잘 이렇게 예쁘게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접어주시고 네. 이제 후라이팬에 네. 그냥 바로 넣어가지고 열을 네. 가하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. 터지지 않고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. 부풀어 오르고 4-5분만 하시면 이제 이게 꺼내시고 열면은 연어 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. 다 좋습니다. 봄 야채의 향과 예. 그리고 연어의 네. 그 레몬의 상큼한 향이 어울려가지고 이대로 그냥 후라이팬에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셰프님이 추천하는 특별한 연어 요리 있다면 혹시 좀 알려주세요. 연어 머리가 있는데 연어 머리도 같이 갖고 와서 손질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서 머리 소금 구이도 할 수 있고 간장조림 네, 간장으로 연어를 넣어가지고 생강이랑 같이 우엉이랑 해서 간장조림과 네 그리고 간장 게장하듯이 네. 연어장을 담가가지고 밥이랑 예. 연어장도 있어요? 네 연어장도 지금 시중에 많이 출시돼 있고 네. 간장 게장 담는 겸 또 연어장도 옆에 같이 담아주시면 밥 드실 때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. 야 그것도 맛있겠는데요? 네. 감사합니다.